네, 산년기 파트 3 작품과 역입니다. 오늘은 24장 관계. 관계는 우리가 이제 단문 분석할 때 쓰는 관계성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주제와의 관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라는 릴레이션십 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등장인물과 작품의 주제와 관계를 결정했죠. 그리고 주인공과 적대자의 의미로 여러분이 맡은 등장인물과 극 중에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확립했다. 즉,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했다. 이제 여러분은 등장인물의 관점으로부터 이 관계들을 규정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극 중에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여러분의 등장인물의 관점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대체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은 이제 추스렸어요. 관계성을 정리하기 전에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들, 다른 것들 이제 체킹하면서 얘가 주인공이고 뭐 얘는 적대자고 뭐 얘는 뭐 친구고 뭐 그렇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 무대상의 가장 작은 무생명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육체적, 정서적 성질들을 부여해서 그것을 다루는 2차적인 행동마저도 등장인물의 성격의 의미와 연관성을 갖도록 특수화하고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이 특수화 구체화에 대해서 다뤘죠.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 다뤘죠. 근데 이것을 관계성에도 같이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마주치는 또 하나의 인간을 특수하고 구체적이며 리얼하게 만드는 일의 엄청난 중요성도 알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무대 생활 중에 여러분과 갈등을 벌이는 등장인물들을 적극적인 의미로 리얼하게 만들기란 참으로 복잡한 작업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합당한 상호작용을 끌어내는 것을 합당한 상호작용이에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거지 부리지 말고 합당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일 극 중에서 여러분이 갖는 관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작업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을 만지는 작업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내밀면서 근육이 진동하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사장이 여러분을 막 해고시킬 때 그렇잖아도 사표 던질 계획이었다 이러면 소화 붙이면서 막 칼라빛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도 있다. 아들놈이 당신을 모욕할 때 녀석을 제놈 방에 쳐넣기 전에 모욕감으로 얼굴이 막 붉어질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손톱을 손질할 때그 찍찍찍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난 신경이 거슬려서 부르르 떨거나 시큰거림을 감추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구호를 받고서 승낙하기 전의 장면이라면 심장이 막 고동칠 것이다. 자, 여러분이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단순히 가정만 했거나 또는 뭐 이게 당연한 거겠지,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면 메마르고 기계적인 행동들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전기를 띤 행동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특수한 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여러분의 관계에 부여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 요소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말 체킹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을 다른 등장인물들과 맞부딪히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딱 놓으면 이제 걔네들이랑 막 맞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분석하고 여러 가지 구성을 했어. 그 관계성을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 앞에 딱 놓는 거지. 그럼 걔는 무방비 상태로 마주치겠지. 우린 뒤에 무슨 대사가 있거나 뭐 이럴 줄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맞부딪히고 어떻게 되는지 열어두고 밀어붙이는 거죠. 인간의 거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또는 최소한 어느 관계의 특정한 몇몇 분야들에 있어서 한 사람은 지배하고 다른 사람은 복종하는 위치에 처하고요. 물론 크고 작은의 뭐 차이점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또 앞장서고 다른 사람은 좀 뒤따르고 뭐 이거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자문해 보래요. 그러니까 if I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꺼이 또는 마지못해 앞장서는 스타일인가? 뒤따르는 스타일인가? 어느 특수한 영역에서 그러는지 자문하라. 사랑 면에서는 이렇다. 직장에서는 이렇다. 집에서는 이렇다. 공공연히 다 이렇다. 또는 이 모든 곳에서 다 이렇다. 우선 넓은 의미로 여러분의 관계들을 규정하라.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녀를 증오한다. 우리는 형제처럼 가깝다. 그분은 부모님 같다.
우리는 질투심에 불타는 연적들처럼 경쟁한다. 그것은 얽힌 관계인가 무관심한 관계인가? 당신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가 깔보는가? 어느 면에서? 당신이 그녀를 두려워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두려워하는가? 어느 면에서? 그 관계는 그것이 이익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든 사랑이든 적개심이든 공표되어서 공공연한 것인가 아니면 은폐되어서 잠재의식적인 것인가 또는 속으로는 불신하면서 겉으로만 친밀함을 보이는 가식적인 관계인가 그리고 항상 그것이 상호적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물어봐야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본 관계에 대한 이 포괄적인 호칭은 상황과 인간적인 욕구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과 욕구는 여러분 등장인물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려는 마음의 내킴과 내키지 않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욕구를 주어지면 뭐 마음이 내키고 내키지 않고 뭐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만 정리가 되죠. 다음은 여러분이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고 또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정들, 옳고 그른, 그리고 서로에 대한 느낌과 편견 등 일치 및 불일치의 영역들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라. 피차 간의 첫 만남에서부터 첫 번째 충돌의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의 과거를 답사하라. 만일 그것이 그 속에서 첫 만남이라면, 여러분들 사이에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면 첫 만남에서 무엇이 불꽃을 흐르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뭘 하면 좋으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좋고 싫음을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시작하라. 당신 애인이 감상적인 낭만주의자인 게 좋으냐 싫으냐, 남편의 호전적인 성격을 즐기는가 혐오하는가, 남편의 구겨진 스위트 옷과 짙은 향수 냄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나 아니면 이가 갈리나, 이파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 보조개가 나타나면 오금이 저리냐 아니면 당황하게 되냐, 좋으냐 싫으냐, 그의 어떤 궤벽들이 당신을 황홀하게 만드냐 또는 괴롭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괄호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뒤로 물러서서 침묵을 지킨대요. 거의 비사교적이라 할 만큼. 나는 이것을 시골처녀라는 작품의 조지 엘진을 위해서 사용을 했대요. 이것은 반대로도 작용한대요. 즉 당신과 가까운 어느 비사교적인 사람과 함께 어느 공적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당신은 공격적이리만치 외향적이 됨으로써 보상하려고 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얘는 기뻐하고 얘는 즐거워하고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진실하게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좋을까? 이게 싫을까? 그걸 왜 생각해요, 선생님? 얘는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용기가 될 확률이 높잖아. 물론 걔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해야 할 확률이 높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체를 찾아도 되는 거죠. 우린 거짓말하는 것보단 대체 찾아서 진실하게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적으로 연기하라는 거야. 주인공을 맡아서 연기할 때보다 적대자를 맡아서, 만약에 악역 이런 걸 맡아서 연기를 하게 되면 동일시를 모색할 때 배우에게 더 어려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배우는 그가 연기해야 할 인간을 드러내야 되잖아. 우린 다 인간을 연기하는 거잖아. 근데 악역을 연기한다 뭐 이렇게 잘못 연기를 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맡은 바 등장인물을 정당화시켜야지 심판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게 그게 악역이라 하더라도 걔를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지. 아, 얘는 악역이야. 악역 연기를 내가 기가 막히게 해주겠어. 이런 배우의 입장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 역할이 가질지 않을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걸 또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건 불필요한 감정이에요. 심판하다가는 왜 심판하면 안 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질 수 있대요. 첫째, 나는 정말이지 이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을 막 나쁘게 보면서 악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만들거나 나는 이런 나쁜 놈이 아닌데 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막 이렇게 보여지게 하거나 아니면 관객한테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를 설명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놈은 이래서 이래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맞추기 게임하듯이 그렇게 내가 연기를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오류가 있대. 근데 얘가 주인공이거나 그러면 그럴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악역이나 아니면 캐릭터성을 맡았을 때 이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주인공의 행동을 동정이 가게끔 이미 정당화를 내가 했어요. 배우의 입장에서 아, 저 주인공 불쌍하다 이렇게 정당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적대자를 연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화, 나는 적대자를 연기해야 되니까 그 적대자를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아니야. 이미 얘는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이미 사전 지식에 유혹을 당해버렸거든. 그래서 이걸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주인공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면 여러분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화자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상대의 입장,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막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분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 수업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는 적게 알아야 되고, 나의 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난 나를 연기할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적대자로서 여러분은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주인공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자, 예를 듭니다. 천사여 고향을 돌아보라라는 작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역을 맡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아들의 감수성과 예술적인 욕구를 무시하면서 그의 진정한 사랑을 내던져 버리고 그를 하숙집의 행주 치맛끈에 묶어야 한다. 뭐 이런 캐릭터인가 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아들의 문제들에 동화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실들을 보충해 넣어야 한다. 여러분은 수많은 까다로운 하숙생들과 씨름해야 하는 한편, 아들놈 머리 위에 지붕이라도 남아있게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을 내는 일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가 연상이고 세상 경험이 많아서, 이거 아들의 연인인가 봐. 어쩌면 아들놈한테 힘겨운 올가미를 씌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엄마로서 들 거고. 아들놈이 나이보다 어리고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를 상황으로 몰고 가야지. 아, 이 엄마는 악역이니까 악역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보 멍충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필요들을 갖고서 뒤를 든든히 해놓으면은 아들을 나무라거나 괴롭히거나 그 위에 군림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도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선역이다, 악역이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 무슨 그리스 신화 연기도 아니고 무슨 권선징악하는 그 저기 애들 보는 구연동화도 아닌 이상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비처럼 자유롭게라는 작품의 어머니를 예로 들어보자. 극작가는 그녀를 맹인의 아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움을 방해하는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들 주인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적대시 되는 입장이겠죠. 이 역을 맡은 여배우는 아들과의 정확한 관계를 찾음에 있어서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과 전에 사랑을 한번 실패한 적이 있고 어머니의 도움과 감독 없이는 재앙으로 곤두박질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엄마는 그 생각을 할거 아니야. 얘 엄마니까.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눈이 아닌 그녀의 눈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들을 감정해야 돼. 엄마가 그렇게밖에 할수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안 되겠지. 난 엄마를 연기할 거니까. 반면에 아들은 자주 어머니와의 관계를 오로지 방해자로서만 특수화시키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종전까지 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포함시키는데 또 실패하는 이런 오류도 범할 수 있대. 그 주인공을 맡아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대. 결과적으로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행동은 마련해줄 장애를 생략해버린다. 진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겉보기에 쟤는 악역이고 나는 주인공 역할이니까 쟤를 막 미워하고 쟤를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지사 되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에도 관계가 발전 변화할 수 있대요. 만나기 직전에도. 만나기 직전이 아니라 전에도. 대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누구인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해봤다라고 상상해 보자. 그러니까 뭐 문학 대리인이며 또한 배우들도 보살피는 에다 블룸한테 갖다 주라라고 만약에 했다고 치자. 그녀의 사무실은 서쪽 56번가 브로드웨이와 7번로 사이에 있다. 내가 당신을 보냈으며 당신이 배우라는 사실을 말하고 당신이 응모해 볼 만한 역이 혹시 없겠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에다 블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어떻게 생겼고 옷차림과 말씨가 어떤지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녀한테 어떻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얼굴을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어떤 특정 성우나 아니면 PD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좀 하고 와라. 너가 이번에 성우 시험 본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연히 인사를 할
계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일까? 뭐 이렇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을 짠단 말이야. 그 사람의 앞에 가기 전까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궁리를 시작할 것이고, 사무실과 실내 장식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것이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아마도 여러분은 불룸양과 사무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격 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10번은 마음을 바꾸면서,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막 이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창조한 불룸양은 아마 이럴 것이다. 짜리몽땅하고 짧은 머리에 잿빛 서지 옷을 입고 있다. 매우 공격적이며 적대적이다. 나의 행동 계획은 확 달려 들어가서 그녀가 나를 몰아내기 전에 고지를 점령을 하고 이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던 그렇게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어. 근데 사무실로 딱 뛰어들어갔더니 내가 상상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야. 키가 크고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머릿결을 한 어머니 같은 모습의 숙녀가 딱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나는 신속하게 재적응을 해야겠죠. 내 기대들이 바뀝니다. 나의 공격은 그녀의 가벼운 거절과 부드러운 무관심으로 인해서 모호해진다.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된대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때때로 배우들은 자신과 극중인물과의 전 관계를 대체할 때, 한 사람을 자신의 삶에서 찾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서기억에서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오는데 이게 잘못되는, 이게 맞을 때도 있지. 우리는 단문 연기를 하니까 그렇게 폭이 이렇게 넓, 희곡처럼 넓진 않으니까. 만약에 작은 경우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정서기억에서 이 사람을 누군가를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90%의 확률로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정서 기억만 가져오면요. 자, 왜냐면 등장인물 관계의 모든 영역과 측면에 바닥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실생활의 관계를 찾기란 거의 무망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극에서 이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경험들과 연관된 20가지 실생활 관계의 측면들을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똑 떼와가지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어. 그랬을 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관계, 저 관계 여러 가지들 조합해야 된다는 거야. 어쩌면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조지와 프랭크 엘진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친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내가 반했던 여러 남자들과 지난날의 수많은 애인들을 이용했대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 해서 마사로서 조지와의 애증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는 도전과 복수와 상처 입힘과 상처받음이 걸려있던 많은 관계들 안에서의 순간들은 분리시켜야 했었다. 옛것의 복합제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정서기억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서기억을 이용하는 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정서기억만으로, 내지는 정서기억 한 개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기억도 여러 가지를 복합체로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서기억 플러스 알파, 상상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상력도 갖다 붙였을 때, 이게 이 아다리가 이 작품과 딱 맞아떨어지는 역할 창조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얘가 버림받은 역할이야. 그래서 나는 전에 버림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그 전남친 걔 하나 딱 갖다 놔가지고는 아다리가 안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바닥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배우가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하고 대체들을 제 아무리 분명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들을 머릿속에 가둬두는 한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배우가 필요한 행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대면하는 등장인물들로부터 받거나 주거나 또는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대해야 하는데 그 관계들을 활용해야 한답니다. 여기 무방비 상태가 또 나옵니다. 그죠? 깊이 생각된 관계들과 그에 대한 대체가 배우로 하여금 실제로 무언가를 받아서 육체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유도해낼 때 한해서 그 결과들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구축을 딱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머릿속에만 가둬놓았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딱 표출시켜야 되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등장인물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대하는데 그 관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용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걔를 상황에 갖다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은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왜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너희들은 준비를 하지. 대체를 막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워. 그래서 얘는 무방비 상태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 이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살아낸 사람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네, 그리고 나이, 관계성 측면에서 나이를 따로 이제 따지고 있어요, 우타겐이. 그래서 요거를 한두 장에 걸쳐서 다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구체화 특수화시키라는 거예요. 관계성에 대해서도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계성을 대충 그냥 지레짐작하고 얘는 악역이다, 선역이다, 얘는 피해자, 가해자, 뭐 얘는 뭐 이렇게 뭐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관계성 다 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와닿지 않죠. 그러면 그래서 구체화 특수화시키는 작업을 이 관계성 부분에서도 해야 하고요. 그것은 합당한 상호작용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리얼리티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리얼하게 구체화 특수화를 시켜야지 막 공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무방비 상태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얘가 겪어내야 되는 거지. 얘가 겪는 과정이 우리가 재미있는 거지. 얘가 다 겪은 것을 재현할 때는 우린 재미가 떨어지지. 우리는 아는 얘기 들을 땐 재미가 떨어지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맡은 인물을 정당화시키라는 거예요. 뭐 상대편 을 정당화시키고 나는 악역이니까 나쁜 놈을 지대로 보여주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는 것은 배우의 입장이 그 배우를 맡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할때 이것이 작가 시점인가? 이 생각도 들어야 되고요. 이것이 내가 지금 배우의 입장인가? 이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둘다 잘못된 거죠. 나는 화자의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화자를 정당화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제3인칭으로 빠지면서 작가의 입장으로 연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얘를 악역이라고 평가하면서 막그 얘를 더 악역으로 만들려고 막 심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